영림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주영진이라고 합니다. 예, 박병호 선수 나오라고 했는데 장기현 선수 때문에 맨날 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자주 봐요. 안녕하십니까. 부천에서 왔지만 뼛속까지 히어로즈 팬입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부천에서 왔지만 히어로즈 팬인 장경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 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야구 좋아한 지 두 달 됐는데요. 이제 넥센 팬입니다. 노래방 찾아가시라고 마이크 감싸지 마시고. 자, 넥센 빠! 인천에서 송영진입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온 목동 주민 김나연입니다. 자전거 타고 저쪽으로 박수 부탁드리고. 자, 우리 다섯 번 중에 신나는 끝내기 축하 댄스로 두 분 뽑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신나게. 아까 방어대로 자, 잘 보셨죠? 예, 아주 난리가 났네요. 자, 1번이 잘했다 박수. 어마어마합니다. 1번이 잘했다 박수. 부천에서 뼛속까지 여러분. 3번 잘했다. 4번 잘했다. 5번 잘했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어린이와 마지막 여성분 두 분으로 하시고 우리 나머지 분에게 자, 다음은 코너세요. 한현인.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수요 선수 박병호 선수와 한현인 선수에게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지금 인터뷰에 앞서서 오늘 수은 선수 축하 경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건 이사님께서 박병호 선수에게 그리고 한현희 선수에게 선수님 멀리 보내주신 노건 이사님께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정말 멋진 끝내기로 우리 팬들에게 정말 멋진 경기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 두 분이 오늘 사인볼을 받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먼저 박병호 선수 먼저 인터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호 선수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박병호 선수 선수송 한번 다 같이 불러드릴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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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태원 선수님, 수현 선수님 요즘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단상에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끝내기 멋진 경기 보여주셨는데 간단하게 팬분들에게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늦게까지 하고 그 전에도 늦게까지 해서 많이 좀 지켜보시는 거에 좀 애타셨을 것 같은데 오늘 기분 좋게 승리해서 그리고 다시 2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기분으로 다음 주도 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경원 선수에게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한현희 선수와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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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현희 선수도 네, 정말 요즘 정말 멋진 투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투수 한현희입니다. 오늘 프로 와서 처음으로 1승인데요. 이제 저희 팀 동료인 선배님들하고 형들하고 이제 모두 팬분들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현희 선수 정말 네. 요즘에 멋진 투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활약 기대하면서 우리 기다려주신 두 분께 사인볼을 네. 네, 사인 다 해주셨고 예 네, 하나씩 선물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푹 쉬시고 모레부터도 멋진 경기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두수은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으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일단 넥센이 어르신가 다시 2위 돼가지고 기쁘고요. 그리고 환희 선수 1승도 너무 기쁘고, 박병원 선수 오늘 3타점 한 거, 그리고 다시 타점 1위 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이겨서 기쁘고 사인 받아서 기뻐요. 넥센이 어르신 화이팅! 아, 롯데 응원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겨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두산 3